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같이 화면 보시죠. 저 죄송한데요. 한국 미용관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짱 씨가 뭐 해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어요?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 잘 몰라서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해 길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배워요.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저 죄송한데요. 한국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 식당, 시장, 학교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또 어디에 자주 가요? 병원, 마트? 슈퍼마켓. 네, 오늘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를 공부해 봐요. 가게,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슈퍼마켓.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려면 위치를 나타내는 말도 알아야 해요. 제니 씨는 여기에 있어요. 병원, 우체국,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제니 씨 앞이에요. 제니 씨 뒤에요. 제니 씨 옆이에요. 앞, 뒤, 옆. 앞, 뒤, 옆은 명사 뒤에 말해요. 제니 씨 앞, 우체국 앞, 병원 뒤, 식당 옆. 여러분, 혹시 여기, 저기 알아요? 여기, 저기. 네,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여기라고 해요. 말하는 사람에게서 좀 떨어진 곳을 저기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 뒤, 옆. 여기, 저기. 저 죄송한데요. 한국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는 곳을 어디라고 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병원 위치를 질문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줬어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여기서 지요는 뭐예요? 이미 알아요. 다시 물어봐요. 제니 씨, 필리핀 사람이지요? 네, 잘 알고 있네요. 지요는 아는 것을 확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무엇이 있는 장소나 위치를 말할 때 에 있어요를 써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시장에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봐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있어요. 앞, 뒤, 옆, 그리고 에 있어요를 배웠어요. 이제 위치를 잘 말할 수 있죠? 연습을 더 해볼까요?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우체국 뒤에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 앞에 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연습해 보세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은행 뒤에 있어요. 짱 씨가 이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했어요. 고마움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에요. 고마워요 보다 공손한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대화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한국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한국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체국 있지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길을 묻고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슈퍼마켓 있죠? 슈퍼마켓 앞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혼 이민자 여러분도
길을 잘 묻고 대답할 수 있지요?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 사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혼자서 여기저기 잘 다니시겠네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데 가면 좀 걱정돼요. 저도요. 모르는 길 가면 많이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말을 걸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실로해요. 일본에서는 스미마셍. 스미마셍. 필리핀에서는 파타와드보 해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저 죄송한데요.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걸어요. 하지만 그냥 여기요, 저기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죠. 네. 아,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께는요. 실례합니다 라고 하거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한국어 말할 때는 예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제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제가시 옆에 있어요. 네, 이제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말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